DJ. 그 음악을 DJ 들어줘요 DJ. DJ. Into the disco scene. 음악을 틀어라. Let's go tour. 자, 쇼다운의 고막을 탈탈 털어버리는 시간, 고털 시간이 돌아왔군요. 2024년 첫 번째 고털 시간인데요. 겨울을 싸르르 녹여줄 두 분의 아름다운 목소리로 30분을 알차게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막을 털어라 오늘의 주인공들은요. 오랜만에 컬투쇼에 와준 분들입니다. 돌아온 원조 국민 썸남 정기구 씨와 바로만 봐도 기분 좋아지는 인간 햇살 김종현 씨 어서 오세요. 야,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정말 오랜만에 와주시는 우리 정기고 씨가 먼저 인사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정기고입니다. 진짜 오랜만에 컬투쇼도 와보고. 2017년에 나오시고. 네, 네. 아. 진짜 오래됐더라고요. 네. 아무튼 잘 살아있었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종현 씨.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두 번째 미니 앨범 브릴리언트 시즌스라는 앨범을 가지고 컴백한 김종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아니, 저 정기고 씨는 그동안 활동을 어떻게... 너무 오랜만에 나오죠. 진짜 오랜만에 봬요. 그렇죠. 아니 이게 제가 좀 쉰 건 아니고 다른 그래요? 일들을 좀 하느라고 제 커리어가 조금 밀렸었어요. 그래서 이제 뭐 회사도 운영도 하고 뭐 이것저것 그랬구나. 하느라고 네, 좀 오래 걸렸습니다. 음악 쪽에는 계속 있었던 거예요? 네네. 저 이제 음악을 하는 회사를 만들어서 네이블 회사를? 네네네. 그것도 하고 있으면서 뭐 사장님이 되셨구나. 사장님이시구나. 네, 뭐 자영업자가 돼가지고 네, 열심히 하고 있었어요. 사이사이 그래도 사장님 본인의 음원을 좀 내셔서 그러니까 이게 예. 본의 아니게 좀 자숙중이라는 루머가 네. 돌았다 그래요. 아니 이게 이러다간 진짜 수감 중이라고 될 것 같아서 우선 싱글 컷을 먼저 하고 네네. 왜냐면 제가 이거를 작년인가 어떤 자리에서 이제 식사 자리가 있었는데 거기서 어떤 셰프님께서 자기는 너무 오래 안 나오셔서 찾아봤다. 진짜? 너무 사고가 있어서 지금 자숙 중이신 건 줄. 아니 제가 저 차도 없고 담배도 안 피고 술만 마셔요. 근데 아무 사고 안 나는데 이제 그런 오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러다간 진짜 이게 굳어지겠다 싶어서 나오셨어요. 네, 우선 이제 생존 신고를 하러 나왔습니다. 생존 신고를. 워낙 또 메가히트곡이 이어졌다가 또 네네. 갑자기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돼가지고 썸을 타다가 갑자기 그게 커플이 안 돼서 잠수를 탔어요. 잠수를 탔는데 네. 썸을 타다가 잠수를 탔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 종현 씨 등장하자마자 우리 방청객분께서 8939님께서 헐 김종현 너무 잘생겼어요. 얼굴 개작아요 하고 보내셨어요. 감사합니다. 목요일 날 녹음하고 있는데 제 얼굴만 쳐다보시다가 종현 씨가 오시니까 원래 환기되는 네. 느낌이죠? 우리 종현 씨가 좀 다방면으로 활동 중이신데 네네. 그동안 좀 가수보다는 배우 활동에 좀 집중하셨어요. 네, 2023년 중순까지는 좀 작품 활동하는 데 있어서 좀 집중을 해가지고 한 3개 정도의 작품을 했습니다. 소리사탕, 네네. 시작은 첫 키스, 내 친구의 졸업식. 다 달달한 드라마인 것 같아요. 그러네요. 조금씩 다릅니다. 물론 이제 로맨스들은 다 들어가 있지만 네. 약간 조금씩 장르가 다르지 않을까. 그럼 직접 오디션들도 보고 좀 하신 거예요? 오디션도 보고요. 캐스팅 감사하게도 캐스팅을 해주시는 분들도 계셔서 와. 재밌어요? 또. 연기? 어때요? 재밌게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다양한 캐릭터를 연기함으로써 조금 더 다양한 감정들을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서 행복하게 하고 있습니다. 노래랑 또 다른 느낌이죠, 그죠? 완전 다르죠. 완전 다르죠. 네. 뭔가 이 연기 같은 경우는 준비 기간에는 저 혼자 열심히 준비하면 된다라는 느낌이고, 그렇죠. 앨범은 준비 기간 때 많은 분들과 함께 열심히 준비를 해서 공동작업 활동을 이제 무대에는 내가 쓰는 거다. 약간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런 차이가 확실히 있죠. 그래요. 자, 고막을 털어라. 이제부터는 고막 털이 고털 제대로 한번 가볼게요. 두 사람의 노래 정기고의 신곡입니다. 진짜 얼마 만에 만나본 신곡이죠. 제목이 뭡니까? Her입니다. Her. Her 아니에요. Her 그녀. 네. 그녀의 헐이라고 읽으셔도 되고요. 네. 좀 어떤 곡입니까, 헐은? 이건 뭔가 제 자숙을 뭐 마무리하는 어떤 회개 그런 노래로. 형 그럼 진짜 자숙한 줄 알잖아요. 그게 아니라 쉬셨습니다. 네. 네, 이 곡은 어떤 위로에 관한 곡이에요. 그래서 제가 주변에 이제 친구들의 이야기들을 제 이제 직장 생활을 하는 제 주변 친구들이 많이 있어서 네. 친구들이 항상 이제 퇴근하고 오면
어떤 직장에서 있었던 안 좋았던 건 어떤 그 상사들에 대한 어떤 오. 그런 험담 뭐 그러니까 그냥 어떤 토로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험담이라기보다는 뭔가 이제 힘들었던 점들을 어떤 토로를 하고 그런 데서 어떤 서로가 이제 이야기를 들어주고 하면서 위로를 받는 것들을 많이 봤었는데 그래서 사실 이 노래가 어떤 지친 하루에 듣는 분들에게 위로가 될 수 있었으면 해서 만든 곡이에요. 그 하루를 위로할 수. 네네. 네. 와 그런 노래가 너무너무 좋죠. 네. 네. 아, 뭐 역시나 뭐 또 정기국 씨가 작사 작곡 네네. 실제로 하셨는데 아니 제가 들은 저기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이 가사를 와인 세 병을 마시고 가사를 저도 또 국내 최초 그 포도주 래퍼로서 아. 그 와인 세 병이면은 그 굉장한 헤비 드링크 거거든요. 아 그럼요. 아니 그게 아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제가 초반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다른 일들이 많이 생기면서 뭐 회사도 운영하고 뭐 다른 프로젝트도 운영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곡 작업을 하는 정서가 만들어지질 않는 거예요. 이게 어떤 가사를 쓰고 멜로디를 쓰고 그런 게 아 자 이제 한 시간 짬이 났으니까 잠깐 앉아서 써볼까? 그렇게 해서 나올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아니죠.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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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 분위기가 잡혀야 되잖아. 네, 그 어떤 정서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아예 그냥 와인을 한 두세 병 사가지고 저희 호텔로 들어가서 야. 그렇게 네, 그냥 아예 거기서 가사 작업 다 끝낼 때까지 그냥 하루 종일 거기서 그냥 그 가사만 썼어요. 그러면서 근데 이게 홀짝홀짝 먹다 보니까 마시다 보니까 이게 또 막 이게 어떤 원샷을 하고 그러면 확 취하는데 이게 홀짝홀짝 마시다 보니까 안 취해요. 그래갖고 한 두 병 넘게 세 병 마시고서 이제 다 써서 이제 그리고 잠들었던 네. 그리고 만든 곡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약간 훌쩍훌쩍 하다가 보면 살짝 조금 찍기가 오면서 네네네. 이렇게 조금씩 기분도 좋아지고 막 그러잖아요. 네. 그러면서 내가 이런 걸 썼다고? 그렇게 약간 다음날 일어나 보면 별로 다 찢어버릴 때도 있고요. 그런 날도 있잖아요. 네. 근데 다행히 만취하기 전에 잘 끝내서 아 다행이네. 조금 다행이네. 냉정한 모니터링이 됐어요. 와. 대박이다. 네. 아니 근데 제목이 원래 허리 아니고 쉬리로 지을 뻔했다고 들었어요. 네. 사과폰 쉬리 맞아요. 네네네. 그게 아 원래 이 가사가 어떤 내용의 어떤 관통하는 주제가 힘든 일이 있던 걸 나한테 말을 해 내가 다 들어줄게 아~ 나만 알고 있을게 나한테 일러라 그런 건데 어떤 핸드폰에 그 이제 그 사과폰에 그런 게 있잖아요 네. AI로 네네. 말씀해주시는 여성분이 있잖아요 네네. 언제든지 부르면 네 언제든지 말씀해주시는 그분이 처음에 생각이 났어요 이제 가사 만들고 나서 제목을 짓기 전에 이제 회사 팀들하고 이제 미팅하면서 아이디어를 들었는데 이제 그 시 모양의 그 이름이 네. 났어요. 근데 너무 재밌는 것 같아서 네네네. 아 그럼 근데 이거를 너무 이미 계신 분이니까 이거를 쓰기는 좀 그러니까 어떤 거기서 한번 디벨롭을 해보자 해서 나온 게 이제 그 영화 헐 영화 헐 네, 거기서 이제 스칼렛 요한슨 분께서 연기하셨던 그런 AI 아. 거기서 이제 착안해서 헐하는 이름을 짓게 됐습니다. 아 그렇구나. 자 이제 정기고 씨의 오랜만에 나온 우리 음원을 들어볼 텐데 라이브로 오늘 해주신다고 합니다. 네네. 자 우리 현장에 와 있는 분들 우리 방청인 여러분들 목요일날 생방송 같이 보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지만 그래도 여러분의 문자만 받아볼 수 있기 때문에 생방송이 아니잖아요. 녹음 방송이라 문자 많이 보내주십시오. 네. 오케이? 네. 네. 정기고 씨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몇 년 만에 나오는 음원입니까? 예, 자숙이 아니었다는 걸 밝히기 위해서 예, 오늘 참회의 여러분. 노래입니다. 자, 여러분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하루를 위로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노래 Her 박수로 청해드리겠습니다. 힘들었지 말 안 해도 알아 오늘도 늙은 방에 혼자 구겨진 채 또 누워 있니 내게 다 말해줘 나한테 일러도 돼 나만 알고 있을게 잠들 때까지 곁에 있어줄게 어둡지 않게 켜둘게 네가 무섭지 않게 언제까지라도
들어줄게 내게 말해줘 내가 다 들어줄게 어둠 남자 집에 더는 길에 지친 하루 내가 힘이 되어줄 수만 있다면 내게 다 말해줘 나한테 일러도 돼 나만 알고 있을게 잠들 때까지 곁에 있어줄게 어둡지 않게 켜둘게 네가 무섭지 않게 언제까지라도 들어줄게 내게 말해줘 내가 다 들어줄게 라라라라 라라라 정기고 씨 목소리는 진짜 너무 부드러워요. 그러니까 아, 오랜만에 간질간질한 목소리를 듣는데 오랜만이네요. 진짜. 계절하고도 너무 잘 어울립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우리 5164님께서 자진 수감생활 탈출 축하드려요. 정기고표 노래 헐 너무너무 좋아요. 아 감사합니다. 그래서, 아니 자숙 수감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형님이 또 톤도 약간 자숙 톤이어가지고 아 그거는 제가 원래 그런 톤이라 자, 1110님 오랜만에 들어보는 정기고님 라이브 여전히 고막이 녹아요. 옆에 부인 귀를 막을까 봐요. 필요 이상으로 감미로운데요. 아, 감사합니다. 우리 정기고 씨는 약간 샤우팅하는 노래 같은 노래는 안 하시나요? 하죠. 근데 하긴 하는데 이제 제 노래에서는 그런 걸 많이 들려드릴 기회가 없었던 것 같아요. 뭐 OST라든지 네. 그런 데서는 이제 OST. 네. 아, 또 이런 문자 왔습니다. 3970님 정기고 씨 네. 소유 씨랑 연락하시는지 궁금해요. 아 그럼요. 최근에 너튜브도 촬영하시고. 예, 예, 예. 네. 그것도 촬영 같이 하고 저번 주에도 같이 또 술 마시고 네 계속 보고 있어요. 네. 아, 소유 씨도 좀 헤비 드린 것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 친구도 위험하죠. 위험하죠. 근데 썸을 좀 좋아하셨던 분들은 2탄을 좀 기다리는 분도 있는 것 같아. 두 분의 2탄. 아 그렇죠. 그 안 그래도 그 말씀이 많았었는데. 이게 정말 뭐랄까 위험한 그러니까 독이 든 성배 같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 너무 좋아. 예, 너무 많은 분들이 사랑을 해주셨던 그 추억이 있어서 저희가 어떤 다른 이제 비슷한 내용으로 또 다른 노래를 냈을 때는 사실은 그 이상으로 잘 되지 않으면 조금 더 네. 퇴색되는 느낌이 있을 것 같아서 아, 그냥 그걸 남겨놓기로 하고 있어요. 그런 저는. 노래들이 있죠. 네, 네, 네. 썸이야말로. 사실 그 한 해 가장 사랑받았던 또 노래였기 때문에 너무 감사한 거죠. 네. 자 이제 종현 씨의 오래 기다리셨어요. 우리 종현 네. 씨 얘기 좀 해볼게요. 종현 씨 네. 신곡이 나왔습니다. 모토 제모 마라우 마라우 모토 어떤 곡입니까? 일단은 모토라는 곡은요. 경쾌한 저지 클럽의 노래고요. 일단은 의미 자체는 하루하루 매 순간 1분 1초를 즐기자라는 긍정적인 메시지를 좀 담은 곡입니다. 아니 제가 오 저지 클럽 하셨는데 무슨 뜻이에요? 저지 클럽이요? 요새 좀 유행하는 장르예요. 좀 유행하는 장르. 맞아요, 맞아요. 네, 뭐 좀 한 어떤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좀 알려주세요. 약간 경쾌한 느낌이죠. 약간 뭐라고 해야 될까? 그 클럽에서 쉐리 댄스 같은 느낌도 날 수도 있고. 네. 저지 클럽. 아니 근데 아까 곡 설명할 때 좀 말씀하시는 게 좀 좌우명 느낌 같은 게 조금 있었는데 또 정현 씨가 워낙 약간 보기에 되게 바르고 뭔가 좀 가치관이 뚜렷한 사람처럼 딱 느껴져가지고 좀 본인의 이런 심정도 좀 녹아 있을까요? 일단은 이번 연도를 좀 즐겨보려는 마음도 있는 것 같아요. 새해를 잘 즐기기 위해서 1월이 됐으니까 2024년은 좀 하루하루 즐기면서 가보자. 작년 한 해는 어땠어요, 우리 종현 씨? 작년 한 해는 즐겼다기보다는 열심히 달린 것 같습니다. 아, 달려왔어. 앞에 있는 목표를 위해서 이뤄내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 그러면 올해 좀 즐기면 되겠네 이제.
즐겨볼까 합니다. 즐길 수 있을지 모르겠어. 이런 사람은 올해도 열심히 달립니다. 맞아, 맞아요. 놀라 그래도 못 즐겨. 맞아, 맞아. 이게 성격이 변하는 게 아니니까 어렵긴 하더라고요. 아. 하지만 노래에서라도 뭔가 노래에서라도 즐길 수 있으면은 마음껏 노래를 부르면서 여행하시기 바랍니다. 예, 네. 즐기시고요. 아, 뮤직비디오에서 또 엄청 귀여운 강아지들하고 또 찍었어요, 같이. 맞아요. 뭐 하얀 구름 같은 강아지들이 나왔네. 캡처본을 보고 있는데 진짜 CG 같은 강아지들인데 진짜 강아지들인가요? 어, 맞아요. 진짜 강아지들이 한 7명? 와. 7명? 7명이 아니지. 7마리? 대단히 살아서 큰 개들도 있었고 소형 개들도 있었고 그랬습니다. 아, 이게 모르는 그날 이날 처음 만난 강아지들인가요? 어, 맞아요. 처음 만난 강아지들. 근데 잘 따르는 것 같은데 보니까 지금 보니? 뭐 하이파이브도 하고. 이게 다 순하더라고요. 하얀 강아지라서 순했던 건 아니었던 것 같지만 잘생긴 사람 좋아하는 거야. 강아지들도 진짜 얼굴 본대요. 어, 그래요? 예. 네. 아, 그 진짜. 가끔가다 뭐 누구 지나가다 좀 약간 좀 못생긴 우리 개그맨들 지나갈 때 그런 후배들이 있었대요. 이렇게 하신 강아지가 있었다고. 아, 근데 이 강아지 이 막 촬영 이렇게 놀아주는 거하고 진짜 촬영은 힘들잖아요. 인식 안 하니까. 좀 이게 재밌는 에피소드나 뭐 그런 것들이 좀 있을까요? 일단은 원래는 제가 강아지 전부 다 목줄을 잡고 앞으로 나가는 씬이 있었는데 제가 그 힘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큰 강아지들이 있어요. 큰 강아지도 있어요. 큰 강아지도 있고 중형도 있고 소형도 있는데 감당이 안 돼서 제가 날아다니더라고요. 어머, 아이고. 네. 그래서 그 강아지들 세 명을 좀 큰 개들 제외하고 네 명으로 또 다시 재촬영을 했던 네 마리를 기억이 또. 있어요. 아, 그랬구나. 그래, 반려견도 아무나 키우는 게 아니에요. 그럼 진짜. 안 키워요, 반려견? 키우고 싶은데 자신이 없어서. 그래, 네, 그래. 자신 네. 생길 때 해야 돼. 네. 맞아요. 지금 안 키우고 있습니다. 정기고 씨는 혹시 반려견 키우십니까? 아니, 저는 저 한 몸 간수하기도 힘들어서. 오늘 톤이 약간 다 일정하네요. 네. 여러 가지로. 저는 절대로 못 키울 것 같아요. 너무 좋아하는데. 네. 아, 이거는 강아지한테 미안한 일. 예, 예, 미안한 그거는 일.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예, 예. 자, 이번 뭐 안무는 어때요? 모토? 아무래도 저지 클럽이니까 좀 안무가 좀 신날 텐데. 그렇죠. 신나면서 빠르고 사실 좀 어려웠어요. 그래? 아무래도 스텝도 좀 많고 하다 보니까 이게 소화하기 좀 어려웠는데 그래도 열심히 연습해서 잘 소화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아무래도 생각. 혼자 해서 더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어. 팀하고 할 때보다. 그지? 그렇죠. 사실 팀으로 할 때는 제 파트 아닐 때 조금씩 쉴 수 있거든요. 쉬는 구간이 있죠. 네, 그리고 구성도 이제 파트 하는 애들이 메인으로 나가니까 그럼 좀 뒤로 갔을 때는 네, 뒤로 갔을 때 좀 대기할 때도 있고 이런데 이 곡 같은 경우는 거의 3분가량을 제가 다 해야 되다 보니까 쉬는 구간이 거의 없습니다. 네, 그렇게도 열심히 해야죠. 그렇죠. 그거는 혼자 그거는 혼자 버는 거니까요. 그렇죠. 네. 꽤나 직관적이네요. 그러면 우리 종현 씨의 신곡 모토 한번 바로 들어볼 텐데 종현 씨 가능하다면 약간의 퍼포먼스를 좀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네, 오늘 음원만 들을 건데 네. 음원들만 들을 건데 조금만 좀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방청인 여러분들 노래 듣고 후기 문자를 좀 보내주세요. 샤벨088입니다. 자, 음악 나갑니다. 모토 박수로 청해드릴게요. 마라오. 손대면 다 붐 그게 내가 만든 rule yeah yeah that's my MOTTO 잔뜩 비에 젖어도 나는 그 끝에 뜰 무지개를 찾아낸다고 that's my mom 바로 지금 이 박을 다시 나누고 있어 that's my mom 마치 춤춰대본 세상 나의 무대 take my phone 당기고 품 오만 don't rain no more boring that's my mom yeah yeah that's my mom yeah yeah
잠깐 부탁했는데 한 곡을 다 쳐주셨어요. 어, 그러니까 너무 감사하게도 대단하시네. 아, 진짜 멋있다. 어. 1680님께서 오랜만에 연예인 보죠? 네. 아니. 아, 너무 멋있다. 찐 감상을 옆에서 보면 더 멋있거든요. 원래. 네. 1680님께서 김종현 씨 저음이 너무 듣기 좋아요. 뮤직비디오에 강아지들도 너무 귀여워요. 그러니까요. 오, 감사합니다. 3970 백조의 아름다운 춤 같았어요. 어, 표현이 아주 그냥 시적이네요. 백조의 춤 같대요. 오, 최고의 칭찬이지 않나. 우리 종현 씨가 좀 문자도 읽어주세요. 네, 5164님이 종현 씨 얼굴은 애기애기한데 목소리는 오빠오빠 하네요라고. 나이가 좀 있어 보이시죠 이분? 예. 실제로 좀 있습니다. 아니 5164님. 5164님. 아, 저 저한테 아, 저. 아 이분 얘기하는 거. 아, 아는 분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아, 저한테 하시는 줄 알았어요. 아, 실제로 좀 있습니다 그래갖고. 죄송해요. 4599님 요즘 아이돌을 잘 몰라서 종현님도 처음 뵀어요. 오늘부터 팬입니다 하셨네요. 감사합니다. 4599님 어디 계세요? 4599님. 4599. 아, 아 감사합니다. 아이돌을 처음 봤는데 그게 종현 씨예요. 어. 영광이네요. 앞으로 더 열심히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0279님께서도 김종현님 잘생겼다는 말에 옆에 남편이 째려봅니다고. 어디 계세요? 0279님 어디 계세요? 아하. 예. 아, 두 분이 뭐 종현 씨하고 남편분하고 결이 아예 다르긴 한데. 예, 예. 네. 남편은 아주 남자답게 생기시더라고요. 어, 미남이세요, 그래도. 예, 예. 야, 저지 클럽이 있던 박자군요. 예, 저지 클럽이 네. 약간 빰빰빰빰빰빰빰빰빰 이런 박자로 좀 흘러가죠. 오. 이게 사실 이 노래가 또 춤추면서 노래하기가 빡셀 텐데. 어, 빡세대. 힘들 텐데. 너무 힘드네. 어, 죄송합니다. 예. 아니, 너무 그만큼 힘들다는 얘기죠. 좀 연습할 때 힘들진 않았어요? 연습할 때 사실 그전 곡이 저는 조금 더 힘들었던 것 같고 이번 곡은 그 전보단 아니지만 숨은 더 차는 느낌? 아, 쉴 새 없이 막 움직임들이 네. 있으니까 그래도 해야 되고 막 그러니까 그쵸, 그쵸. 맞아요. 어, 종현 씨하고 정기고 씨의 공통점이 있는데 모두 게임 덕후입니다. 어, 게임 덕후세요? 어, 어떤 게임을 하십니까? 어, 주종목들이 다들 어떻게 되십니까? 정기고 씨는 술 게임 아니죠? 아이 선배님 왜 자꾸 그쪽으로 뭐라 하세요? 저 7년 만에 나왔는데 아,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예. 어떤 게임 좋아하세요? 아 저는 사실 어릴 때부터 게임을 진짜 좋아해서 아, 그런 콘솔 게임기라고 하죠. 아, 그런 것부터 플레이 네, 그런 것들 거? 그리고 지금 온라인 게임도 원래는 많이 했었는데 그거 하다가는 이제는 신세 망칠 것 같아서 제가 20대를 온라인에 있었거든요. 아, 진짜. 네, 그래가지고 게임 진짜 좋아했고. 네, 그냥 요새는 안 하시나 봐요. 네, 요새는 할 시간이 없어서 그냥 이제 그런 그 휴대용. 휴대용. 네, 그것만 조금씩 하고. 종현 씨는 요즘 뭐에 빠져 있어요? 어떤 게임? 저도 원래는 이제 온라인 게임 위주, PC 게임 위주로만 하고 약간 RPG 게임을 키우는 걸 좋아해서 RPG 한번 빠지면은 조금 오랫동안 즐기는 편입니다. 멋있는 이유가 있었구만. 어, 저 진짜 좋아하거든요, 그런 거. 게임으로 통하셨습니다. 그래. 우리 정기고 씨의 꿈이 네. 대단합니다. 무위 도식. 불로소득의 삶이라고 하던데 이거 언제 인터뷰예요 이거? 이게 다 그 자숙에서 나온 거예요. 그 자숙 인터뷰인데 아니 자숙 인터뷰가 아니라 그 인터뷰에서 아 근데 그게 너무 재밌어서 이제 그거를 이제 그 써준 에디터 친구가 그게 이제
재밌어서 이제 썼는데 그걸 이제 사람들께서 팬분들께서 보시고 재밌어서 어. 자숙자숙 해주신 거예요. 근데 거기에 맨 마지막에 정기구 씨의 꿈이 뭐냐? 그리고 저는 진짜로 불로소득이 내 삶의 꿈이다. 아. 모든 사람의 꿈이죠. 그렇죠. 일 안 하고 돈이 생기면 얼마나 그럼요. 좋아요. 그럼요. 제 꿈은 뭐 하드워커입니다. 그런 사람은 없어요. 최대한 열심히 일하는 겁니다. 예. 없죠 사실. 예. 아니 지금 현재 약간 뭐 꿈에 네. 어느 정도 목표치를 어느 정도 좀 이루셨신가요? 아 많이 다가갔다가 돌아왔어요. 아이고. 어, 오랫동안 이제 그 뭐 이제 회사도 하고 이제 돈을 많이 쓰면서 아. 네 이제 다시 열심히 살아야 돼요. 이제 썸이랑 또 그때 메가의 특곡이 있었던 곡들이 이제 뭐 효자 노래 좀 해서 아 그렇죠 그렇죠. 곡을 쓰시기 때문에 자주 이래서 발매를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요. 많은 분들이 또 기다리고 계시고. 그러니까요. 우리 종현 씨도 좀 인생 모토가 좀 있을까요? 모토라는 곡을 또 내셨으니까. 네. 종현 씨 인생 모토. 인생 모토. 불로소득? 좋죠. 어 사실 뭐 거의 모든 분들의 최종 목표지 않나. 걱정 없이 사는. 그렇죠. 걱정 없이 네. 사는. 네. 돈 걱정 없이 사는 거. 네, 그렇죠. 가장 꼭 이게 있잖아요. 구체적으로 나 건물주가 되고 싶다. 뭐 아 저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호텔, 섬 사실... 하나를 사고 싶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물론 너무 좋죠. 섬 하나 사고 건물 사면 좋지만 저의 가장 큰 목표는 먹는 거에 있어서 걱정 안 하면서 어? 쓸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고 아~ 먹는 걸 좋아하는구나. 아~ 네. 그러니까 좋아하는 걸 마음껏 먹으면서. 그렇죠, 그렇죠. 돈 걱정 안 하고. 네. 근데 사실 지금도 이게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먹는 것 쪽으로 뭐 크게 고민하실 느낌은 아닐 것 같은데. 네, 그래서 다른 부분에 있어서 좀 씀씀이를 줄입니다. 근데 이제 먹기 위해서. 먹기 위해서. 아~ 그래서 이제 저의 최종적인 목표는 그런 씀씀이도 줄이지 않으면서 먹고 싶은 것도 먹는. 사람이 되고 싶다. 아, 쉽게 말해 돈 많이 버는 거네요. 귀엽다. 그렇죠. 귀엽네. 그렇죠, 그렇죠. 뭐 이런 뭐 고급 다이닝도 좀 좋아하시고.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뭐예요? 자주 먹지는 못하지만 좋죠. 아, 나 이거 있으면 무조건 뭐 며칠을 먹을 수 있다 이런 거. 아, 일단은 가장 먹고 싶은 거는 제가 라면을 안 먹은 지 진짜 오래됐거든요. 와, 거의 자, 활동 때문에. 그렇죠. 준비도 하고 하면서 못 먹어가지고 거의 뭐 1년 됐다는 얘기예요? 뭐 6개월 됐다는 얘기예요? 6개월 정도 된 것 같아요. 아, 라면 안 먹은지? 네, 라면 안 먹은지. 라면 못 먹은지? 그래서 좀 끓인 라면을 먹고 싶다는 생각이 드네요. 소박하시다. 그러니까 소박. 그리고 어제 저 두 개 때린 제가 좀, 네, 좀 반성도 좀 하게 되면서 네. 네, 반성해야 되겠다. 두 개는 그지? 네, 네. 계란도 두 개 넣었어요. 우리 방청객 문자 하나 소개해 주세요. 우리 정기호 씨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네. 아 0503님께서 지난주에 종현이 팬콘 스파클링 기터티 다녀왔는데 오. 1년 만에 팬콘이라 너무 행복하고 즐거웠어요. 팬이 오셨구나 우리 종현 씨 팬이. 진짜 밝고 청량한 게 종현이랑 너무 잘 어울리고 최고예요. 스파클링 이터니티. 아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여기서? 여기서 좀 앨범의 신곡들을 먼저 선공개로 좀 보여드렸거든요. 스포를 했군요. 네, 많이 좋아해 주셨던 것 같습니다. 이분께 선물 하나 주시죠. 그 옆벽에 통이 있습니다. 저쪽에. 자, 유일하게 지금 종현 씨 팬이 한 분 오신 것 같아요. 오늘 팬이 나머지 분들은 다 되셨고 팬이. 네. 네. 하나 뽑으면 돼요. 어디 계십니까? 네, 예. 앞에 계시구나. 그래서 생방 때 좀 침울해 계셨구나. 녹음 때 되니까 갑자기 얼굴이 밝아지더니. 네. 우리 종현 씨 어떤 선물을 뽑아줄지. 성냥. 대단한 선물입니다. 네. 네. 따뜻한 겨울 되시겠네요. 네. 하나 하나씩 켤 때마다 종현 씨를 생각하는 거죠. 네. 너무 좋은데요. 네. 진짜 성냥이에요? 네. 아. 깜짝 놀라셨죠? 아 저는 그 뭐 문방구 같은 데서 뽑으면은 써 있고 몇 등 해서 주는 것처럼 해서 성냥이 약간 그냥 성냥이에요. 예. 공교롭게 좀 큰 유엔 성냥. 그렇군요. 우리 종현 씨가 좀 당황스러우시겠지만 또 대만에서 또 팬 콘서트를 또 열 예정. 대만. 맞습니다. 1월 20일 날 이제 대만 제품 유 타이페이에서 스파클링 이터니티 무대를 또 보여드릴 것 같습니다. 대만에서도 난리가 나겠네. 대만도 좀 미식 도시인데. 대만이 진짜 먹거리 진짜 많잖아. 진짜 많죠. 네. 그렇죠. 그래서 그날 공연 끝나면 좀 맛있는 걸 많이 먹어야지라는 생각하고 있어요. 이번엔 저 박나래 씨하고 누가 이렇게 막 그렇죠? 맞아요. 저 우리 팜유. 네, 팜유 멤버들이 가서 그냥 장난 아니게 먹던데 보니까. 진짜 많이 먹더라고요. 아주. 자, 일단 광고 빨리 듣고 올게요. 네. 광고요? Here we go. 자, 고털 시간 이제 마무리를 질 시간입니다. 오랜만에 나와주신 정기골 씨 자주 좀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언제든지 불러주십시오. 예, 종현 씨도 이제 팬콘도 잘 마무리하시고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네, 감사합니다. 꼭 먹고 싶은 거 마음껏 먹을 수 있는 꿈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네. 한번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네, 종현 씨부터.
일단은 이제 새해부터 선배님들하고 또 여기 계시는 많은 분들하고 즐거운 컬트쇼를 진행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고요. 앨범 많은 사랑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기호 씨. 네, 우리 정기호 씨도 많은 분들이 네. 오해하고 계셔가지고 네네. 좀 밝은 톤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열심히 살고 있는 정기호입니다. 아, 제가 진짜 오랜만에 이렇게 신곡을 발표하고 컬트쇼 다시 찾아와서 이렇게 여러분들 만날 수 있게 돼서 너무 반가웠고요. 올해는 이제 그런 억측이나 오해를 사지 않도록 예, 예. 열심히 활동을 할 거니까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많이 응원해 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정말 정기호 씨는 아무런 잘못이 없었고 네. 자숙이 아니었다는 걸 다시 한번 밝힙니다. 쉬고 계셨던 거예요. 예예예. 예, 예. 자, 한혜 씨도 반스 고생했어요.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저도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드릴게요. 남은 하루 최선을 다해서 충분히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땡큐. 에러, 에러, 에러.